산 눈인지 비인지 오늘 소원인데 뭔가 불량식품 먹는 거 사실 크게 기대 안 했는데 맛있네요. 이거 진짜 불량식품. 근데 맛있어요. 콘후레이크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지금 2시 정도 됐거든요. 아, 완전 안개라고 그래야 되나? 아. 뭔가 어디 갇힌 기분이에요. 오늘도 비와요. 어젯밤에 엄청나게 왔고 장마인 줄. 아, 냄새도 너무 좋다. 아, 뒷산도 되게 예뻐요. 오늘은 영상 이제 올려야 되는 날이라서 간단하게, 원래 간단하게 먹지만 해서 bore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bored라고 하면은요, 엄밀히 따졌을 때는 이건 수동태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 비도 오니까 김치전? 아, 나 바보다. 저거 불에 넣고 가위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4개 이거 조금 넣었어요. 구워먹는 치즈래요. 아, 신기하다. 약간 쉬워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뜨겁게 잘랐어요. 좀 구워먹는 치즈 처먹어가지고. 굽자마자 바로 먹어봤어야 했는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 여행입니다.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깨끗이 안 탔어요. 아프면 안 되는데. 오늘 점심은 물고기랑 명란젓 계란말이 하려고요. 명란젓 계란말이는 술안주로 많이 먹어봤는데 집에서 해먹어서 처음이에요. 당근 양이 좀 작은 것 같죠? 그냥 해도 되는데 또 아이끈을 뭐 제거하는 식감이 좋다고 하니까 언제 내려가. 그래도 완전 실패는 아니죠. 뭐 처음 했으니까 이 정도면 잘했다고 해줘야 빨리. 이거 씻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거 다 알에서 꺼내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바로 하는 분들도 있고 방법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계란물 자체에 간은 아예 안 하고 이것만 넣는데 간이 딱 맞네요. 그렇게 하니까. 아, 겨우 다 먹었어요. 라떼 먹을 거예요. 이렇게 우유를 잔에 따라가지고 데우면 딱 맞죠? 진짜 만사 귀찮아요, 지금. 아, 제가 이런 날씨 싫어하는 건 아닌데 하루 이틀이지. 아, 진짜. 4일 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에요. 기념으로 찍으려고. 아, 오랜만이다, 진짜, 혜니나. 밥보다 채소가 훨씬 많아요. 왜 맛있네. 이 뭔? 대접의 빠뜨. 마치 뭐 조금. 계란국은 새우젓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나 파먹기 싫은데.
그 플로톡에서 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채팅을 영어 채팅인지 한다고 그때 한번 영상에 올렸었잖아요. 그 친구가 헬로톡은 조금 뭐 불편하다고 했나? 하여튼 뭐 그냥 카카오톡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카카오톡 알려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걔가 원래 처음에 그 헬로톡에서 얘기할 때 영국에 산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인증 뜨면서 얘는 이제 나이지리아라고 이제 원래 떴었어요. 이게 처음에 얘가 나를 걸어왔을 때 그래서 내가 그걸 그냥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기척기도 하고 뭐 그런가 보다 뭐 어차피 뭐 떨어져 있는데 뭔 상관인가 싶어서 저는 뭐 그냥 영어로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얘가 뭐 인도랑 무슨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이제 인도로 일을 하러 간대요. 3개월 동안 자기 이제 거기 들어가면 자기 아들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 것 같다 막 그래서 저보고 뭐 자기 아들 친구가 되어달라고 자기가 베이비시터는 구해놓고 가는데 그래서 아들이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거기 그 인도 뭐 배 같은 데서 뭐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메일도 받고 어차피 또 걔랑도 영어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메일로도 또 이제 그 애랑 메일을 주고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하다 보니까 전화가 안 된대요. 자기 아들이랑도 항상 메일로만 그거 한다고 막 저한테 카카오 이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료 그 전화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말이 안 통, 그러니까 말을 아직 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당황해서 일단 전화 안 받았어요. 근데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가지고 카톡을 봤더니 그 애가 막 파친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 애 사진도 저한테 보냈었거든요. 애가 자기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길래 그 애 사진을 받았는데 걔는 맞아요. 똑같은 애. 걔가 병원에서 그 막 링겔 맞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내가 다쳤나 보다고. 그때부터 약간 촉이 왔어. 아 얘가 이런 걸로 혹시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 느낌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여기 배에 있으니까 그 애가 지금 이제 팔이 뭐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다 위에가 그런 데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전화도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돈을 안 주면 수술 못하니까 나보고 돈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여튼 그래서 어제 그냥 뭐 나 돈 없다. 난 네가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없다는 게. 그러면 얘가 막 뭐 또 구구절절하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차단해버렸죠. 이게 국수 담는 통의 뚜껑인데 여기 홈이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1인분을 맞춰가지고 아니 근데 저도 그때 그 국수 먹고 조금 힘들었거든요. 이 소식을 해야 되는데 맛있어. 저번에 들기름보다 훨씬 맛있는 거. 이게 따뜻하기도 하고, 겨울에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겠다. 근데 이 국물 없이 그냥 간장으로만 비벼가지고 간장 비빔국수 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이 들기름 말고 그냥 참기름에 깨소금 넣고 뭐 마늘 넣고 이렇게 비벼 먹어도 맛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맛있어요. 오늘의 후식 에이스. 요즘에 저거는 내가 지금 말려놓고 있는데 뭐아 그래 그거 해 말려놓는 거 이거는 11,000원하고 11,300원 이거는 좀 색깔이 너무 좋대. 이 그거 기다립니다. 강남을 넣으면 되지. 예 되지 않을까. 강남은 꼭 넣더라. 이거는 뭐 이거? 찐쌀. 응? 찐쌀. 머리살? 응.
불지갈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꼭필요네. 드시기 전에 맹물에 한 2, 30분 정도 담가놨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 우리 집 고양이는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이리 와. 냥. 냥, 냥. 우리 집에 애들 이렇게 어떻게 언제 해? 귀여워. 오랜만에 만져본 미양이. 콩나물에 뭐 하면 기름 들어? 기름 들어가면 그만 바로 썩어. 콩이? 응. 콩나물 자체가 그만 썩어. 정을 할 때마다 안 되는 기라. 와공기 때문에 언니 전미김씨는 손으로 그 손으로 물러서 먹겠네. 그러고 또 한 번 신장로에 그 타작을 해놓게 차가 당겨놓게 기름을 넣어짜갖고 안 되네. 엄청 두꺼운 대나무로 바꿨어요. 찌지찌지찌지 향기가 오는데 뿌리죠. 나 문 열렸어. 하하, 촉촉하니 너무 맛있게 생겼다. 블렌더가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왜 안 되지? 이거 막 처음 샀을 때 잘못 샀다고 막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괜찮네. 진짜 얇다. 호롱호롱 간다. 싱거봐? 싱겁지? 김치 짱. 그래도 간이 조금 맞아야 맛있지. 오늘은 그런 속으로 왔다리 갔다리. 가늘이 깎죠? 응. 지금 그런 사이 들어갔다? 응. 무슨 그래픽 같아 저기. 구름인가 저것도? 돼지등뼈 김치찜.
갔다 오니까 볼이 이렇게 됐어. 불어. 그렇지. 아, 김치를 썰어서 오는 게 아닌데. 아, 진짜 맛있게 익었거든요, 지금. 아, 참김치가 들어갔네. 양이 많잖아, 이게. 아니, 달까봐. 오. 대박. 미쳤다, 그냥. 미쳤어. 뭐가 미쳐? 어? 미친 비주얼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김치. 와. 다 엄마가 이렇게 축축 찢어주는 김치 다 올렸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올라왔어요. 김치.